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의 활성입니다. 엔자임 액티비티. 효소의 활성은 효소의 촉매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촉매는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효소의 활성은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V0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효소의 활성과 기질과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바로 기질이 효소와 만나는 이 부분을 바로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 효소 분자 중 특히 기질과 결합하여 촉매 반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기질은 효소의 작용을 받는 물질의 총칭을 말하는데요. 즉 효소의 작용을 받아 변화하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효소의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단위는 유니트 포 리터로서 주어진 조건 즉 보통 37도 또는 25도 pH는 7로 했을 때 1분간에 1 마이크로몰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효소량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분자식으로는 효소 활성량 internal unit for liter는 반응 시간 분의 반응 생성 물량인 1 마이크로몰에 곱하기 리터 분의 1을 하게 되면 효소 활성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효소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분류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3가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군에 속하는 효소는 바로 산화 환원 효소입니다. 옥시도 리덕타제. 이 반응에 있어서는 두 기질 사이에 있어 산화와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옥시다제나 디하이드로겐아제, 유리카아제가 이 산화 환원 효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효소를 이용한 다양한 효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LDH, LD라고도 하는 젖산 탈수소 효소,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가 있으며 진단 목적에 있어서는 LDH1에 속하는 심근경색, LDH3에 속하는 갑상샘이나 LDH5에 속하는 그 간질환, 그 손가락 모양의 그 그래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ICD, 아이소시트릭 디하이드로겐아제, 그리고 G6PD, 이거 중요하죠? 글루코스 6번 자리에 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가 있다. 이것은 진단 목적에 있어서 빈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였죠? 바로 하인츠 수체입니다. 하인츠 수체가 바로 G6PD가 결핍했을 때 생기는 적혈구 이상, 바로 하인츠 수체죠. 그래서 이 하인츠 소체는 바로 초생체 염색을 한다 까지 이렇게 연관돼서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ID, 아이디톨 디하이드로겐아제, 소비탈 디하이드로겐아제라고도 하고 또한 심장 관련돼서는 HBD, 그리고 MAO, 옥시다아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POD, 페록시다아제, 옥시다아제, 옥시다아제, 카탈라아제, 카탈라아제 이러한 등등의 효소가 바로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다음은 전이효소입니다. 트랜스퍼라아제. 이 전이효소는 2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작용에 있어서는 기능기의 전이를 촉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트랜스퍼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분자 사이를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전이효소라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AST, ALT, CPK나 감마 GTP 등등이 있습니다.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뒤에 트랜스퍼라아제가 있죠. 그리고 키나아제 또한 전이효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라아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이효소에 속한다. 간질환의 유무가 바로 OT, PT, 감마 GTP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에 있어서는 심근경색, 심장 질환에서도 높아질 수도 있고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검사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또한 이 전이효소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하이드롤라아제. 이 효소는 3군에 속하게 됩니다. 반응에 있어서는 화합물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데요. 하이드롤시스나 펩타아제 그리고 에스터라아제 같은 이러한 화합물에 물을 첨가함으로써 그것들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대부분인데요. 종류에 있어서는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급성 췌장염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ACP, 전립선, ALP, 골질환, 간질환, O,
NT, 뉴클레오타이드, 간질환, 폐쇄성 황달, 그리고 콜린에스터라제, 농약 중요하죠. 그리고 유래아제 등등이 있습니다. 효소의 분류에 있어서 세 가지 외에도 제거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가수분해 효소로서 기질로부터 어떤 끼를 제거하여 이중결합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성화 효소입니다. 아이소멀라제라고 해서 같은 특이성을 가진 효소와는 다른 분자 구조를 지닌 효소 단백을 말합니다. 이 종류로는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멀레이즈가 있고 리보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멀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분자 안에 6번 자리에 포스페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멀레이즈에서 프룩토스 6번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이성이지만 다른 분자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합효소입니다. 리가아제. 생화학에서 두 개의 큰 분자가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두 개의 분자를 서로 다른 분자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효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효소의 분류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가게 됩니다. 임상화학 검사 효소 중 인체의 혈청 중에 존재하지 않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래아제와 GOD, 글루코스 옥시다아제입니다. 이것 또한 같이 꼭 외워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효소 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내의 촉매의 반응은 바로 기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기질에 생체 촉매를 했을 때 생성물과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효소는 반응 후에 소실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효소 활성도, 즉 반응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 작용, 즉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효소 농도와 기질 농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코팩터나 저해제인 이니비터, 더 활성화하게 하는 액티베이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말 주어진 조건이 잘 맞아졌다. 즉 활성도가 100%다. 그럴 때 기질이 잘 없어집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생성물이 잘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질이 있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 반응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인자. 오늘은 효소 농도와 기질 농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반응물, 즉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효소 반응 속도식에서 미카엘리스 멘텐식 바로 이러한 식을 나타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 식을 꼭 외워주시고 이 식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며 유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효소를 나타냅니다. 엔자임이죠. 그리고 S는 기질, 서브스트레이트고, E와 S가 이렇게 합쳐 있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ES 컴플렉스, 바로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P라고 나온 부분은 프로덕트, 생성물입니다. 변형되거나 소실되지 않는 엔자임, 효소죠. 이렇게 용어들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물과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효소의 미카엘리스 멘텐식이라는 반응 속도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미카엘리스 멘텐식에 대한 반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바로 효소와 기질이 만나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K1과 K-1에 대한 서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가역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반응은 ES 복합체가 생성물과 효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K2라는 이 반응 속도 항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두 가지의 식으로 연결을 시켜볼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ES 복합체가 중간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ES에 대한 속도식으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해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응 속도식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기 전에 토탈 엔자임에 대해서도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식은 아무하고도 반응하고 있지 않은
프리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엔자임과 이미 결합된 그 효소와 결합된 이 복합체가 합쳐졌을 때 토탈 엔자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총 개수는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명이 먹었고 안 먹은 사람이 3명이다. 그런데도 총 합계는 10개이지 않습니까? 전체 양에서는 변화가 없고 고정된 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효소를 구하고 싶을 때는 토탈 엔자임을 넘겨서 토탈 엔자임 빼기 이 복합체를 해주시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형성 속도는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이 컴플렉스를 이루는 그러한 속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관여하는 것은 K1과 E와 S입니다. 그래서 형성 속도는 K1과 E와 S다. 이것을 다시 이 식에 대입해서 나열하게 되면 K1은 토탈 엔자임 빼기 ES 복합체와 기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해체 속도를 보게 될 텐데요. 제거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ES 컴플렉스가 사라지니까 계속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K-1과 ES가 자꾸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K2에 의해서 ES가 자꾸자꾸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ES 컴플렉스가 해체되는 식은 K-1 ES 컴플렉스와 K2에 의한 ES 컴플렉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묶어주게 되면 K2에 의한 ES 컴플렉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체인 ES 컴플렉스에 의한 속도식을 정상 상태로 가정했을 때 합성하는 속도와 해체하는 속도가 같았을 때를 가정해서 효소와 기질 복합체의 반응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정 상태에 있어서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이 형성 속도는 해체 속도, 이것은 0이다. 이러한 분자식인데요. 바로 이것을 풀게 되면 ETS 빼기 K1의 ES 컴플렉스 S는 ES로 묶게 돼서 K-1 플러스 K2 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이 뒷부분을 넘겨서 토탈 엔자임 그리고 기질은 이 K1의 ES 컴플렉스와 S 플러스 그대로 내려오죠. K-1 플러스 K2의 ES다. 이 부분을 ES로 묶어줍니다. 그랬을 때 K1S 플러스 K-1 플러스 K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를 구하게 될때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분모로 나오고 이 부분이 분자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K1들을 없애주기 위해 K1을 나눠주게 됩니다. ES의 공식은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S의 안정 상태를 구하는 그러한 완벽한 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효소의 반응 속도는 이 ES 컴플렉스와 K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V0의 식은 바로 K2의 ES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ES를 구하게 될 때는 K2분의 V0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2분의 V0는 아까 전에 봤던 안정 상태에서의 ES 컴플렉스의 식이죠. 이러한 분자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V0는 기질 플러스 K분의 K-플러스 K2분의 K2 토탈 엔자임 곱하기 기질인 것입니다. 효소 활성도를 알수 있는 그러한 분자식입니다. 그랬을 때이 부분이 바로 최대 활성도 Vmax를 나타내고 이 부분이 Km 마이클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카엘리스 멘텐식으로서 최대 반응 속도의 그 반절, 즉 2분의 1 되는 점에서의 기질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반응 속도식은 바로 기질 플러스 Km 마이클 상수 분의 Vmax의 기질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의 2분의 1 되는 점에서의 기질 농도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V0가 2분의 맥스일 때, 최대 반응 속도일 때, 2분의 맥스는 바로 S 플러스 Km 마이클 상수분의 V 맥스분의 S다. 이러한 분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분자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V 맥스 S 플러스 Km 곱하기 V 맥스는 E, Vmax S다. 이러한 분자식이 나오고, 그때 Vmax로 약분을 시켜줍니다. 그랬을 때 남는 것은 S 플러스 Km은 2S인데, 이것을 약분을 또 시키게 되면은 Km은 기질 농도가 나온다. 이러한 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식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쪽은 반응 속도 V0를 나타내고, 이쪽은 기질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식을 대입해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왔을 때는 일정하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이 Vmax라는 것은
바로 기질 농도를 점점 높였을 때 효소 반응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최고일 때, 즉 Vmax일 때 기질 농도는 이론상으로는 100 이상의 기질의 농도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질 저해 등으로 인해서 이 KM 농도를 20배에서 100배가 적당합니다. 그랬을 때이 그래프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KM보다 정말 소량인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기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KM 분의 Vmax 곱하기 S입니다. 이 기질이 K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있어서 초반을 나타냅니다. 직선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1차 함수에 의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질과 이 KM이 같을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V는 이 식에 있어서 다 KM, KM, KM 되니까 바로 2분의 Vmax가 남는 것입니다. 이 S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KM과 같은 이 수를 바로 최대 속도의 반절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S가 KM과 같을 때는 반응 속도가 반절인 경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S가 KM보다 컸을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KM을 무시하고 SS 약분이 돼서 바로 Vmax를 나타냅니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Vmax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Vmax는 K2의 토탈 엔자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대 활성도였죠. 그래서 이 Vmax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토탈 엔자임을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효소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그래프에 있어서 효소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비례가 돼 있고, KM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친화력이 높습니다. 이 말은 KM이 낮을수록 효소와 기질이 반응을 잘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적은 양의 기질로도 이렇게 반응이 최대 속도의 50%가 될 만큼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KM이 높다는 것은 친화력이 낮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효소와 기질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M과 친화력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KM 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질의 농도는 높였고 Vmax는 일정할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반응 속도를 쟀을 때이 KM이 낮은 수보다 KM이 높은 수가 반응이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KM 반응에 있어서는 낮을수록 친화성이 있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첫 번째로 효소 농도와 기질 농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어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볼 거고, 또한 특별히 저해제에 관해서 가역적 저해와 비가역적 저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기초적인 이론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